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안동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역사도시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 역사도시연맹 회원 도시 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안동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준하경 경주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국내 5개 회원 도시 대표들은 2005년 경주회의 이후 17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안동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11월 회의에는 세계 65개 나라, 125개 회원 도시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게 되며 앞서 10월 열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총회에 이어 안동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국제 컨벤션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